우와,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우와. 뭐야 이게? 아빠, 너무 재밌어요. 그래. 이게 뭐야? 헐. 발견했어, 발견했어, 발견했어. 아빠 거야. 내놔, 아빠 거 내놔. 내놔. 아, 진짜야. 애들 나 진짜 아끼는 부주구나. 근데 이게 우와. 화를 내기도 그렇고. 뭐야? 이게 뭐야? 우와! 김하연! 못 들은 척, 지금. 못 들은 척. 아빠 갈게. 이거 누가 갖고 왔어? 빨면데 그치, 하연아? 빨래. 이거 여보가 갖고 왔지? 아니야. 이거 누가 갖고 왔어? 몰라. 이거 이게 왜 여기 왜 필요해, 지금 이게? 얘도 같이 놀고 싶었나 봐, 그치? 저게 빨아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. 바로 치웁니다. 가진 시죠. 가자, 가자.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. 되게 빨라요. 아니, 굉장히 깔끔맨이라서 이 낮은 씨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너무 뭐, 큰일이야, 지금. 뭔지 알아요. 저 둘러붙은 거 어떻게 돼. 어머, 이거 슈퍼맨 망토인데. 뚱뚱해. 뚱뚱해. 재밌어? 김하연? 이거 여보가 하자고 그랬지? 이거 갖고 내가 해줘, 지금 얘가 했겠어? 이 밀가루 이거 확 뿌렸을 때 왔어야 되는데, 그치, 아빠? 그렇게 난다. 못 견딜 거야, 저런 거, 나중에 지금 저런 거. 그러니까, 지금 힘들어,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어, 잘한다! 어구 잘한다, 내 새끼, 내 새끼. 어구 잘한다! 여기는 안 돼. 하연아, 여기는 묻으면 냄새 나. 그 안에서만 놀아. 응? 알았지? 응? 여기 이 정도까지만.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.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. 근데 애기도 눈치 봐요, 저렇게 치우면. 그렇죠. 네. 배고프다. 하연아, 맘마 먹자, 이제. 그만할까? 아니야. 그러면 엄마는 밥 할 테니까 아빠랑 이거 치워. 아침부터 너무 고생한 것 같아. 아, 고생한 독방 육아에서. 여보, 그거 어제 엄마가 갖다 준 거 많아. 고등어하고 김치찌개. 안 돼,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. 찌개? 그러면 김치찌개 먹으면 되지. 김치찌개는 하연이 못 먹으니까. 된장찌개? 응. 여보가 요리하는 내내 나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거 치우고 한단 말이지.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요리하는 거에 있어서 힘드니까 시키는 걸 선호하죠. 시켜 먹는 거. 진짜 힘들게 사시는구나. 아니, 왜 보통 아내가 음식 한다면 되게 좋아하는데 반응이 좀 탐탁지 않은 거예요. 늘 싫어해요. 아, 이유가. 어지럽히니까. 제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거든요. 치워야 되는구나.